그럼 내 생각을 공감시키기 위해서 그럼 내 생각을 어떻게 공감하게끔 만드는가? 그 과정에서 바로 개념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컨셉이죠. 그래서 생각의 개념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D라는 것은 생각의 개념화 과정이에요. 디자인의 D는 생각의 개념화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싸인은 무엇인가? 이 개념화된 것을 개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의 표현화 과정. 바로 싸인은 개념의 표현화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는 누가 가르쳐 주거나 하는 것들은 별로 없어야 돼요. 디자이너들은. 밝혀져 있는 것, 알려져 있는 것, 누가 써서 좋았던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죠. 근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을 자기에게 맞게 바꿔야 돼요. 남이 만든 프로세스를 그냥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게 바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디자인의 D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이 생각은 결과적으로 내 생각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지근아래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면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대지근아래는 가리키다라는 뜻이고 가리킬 때 가리키는 주체는 반드시 나여야 하므로 내가 가리키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리키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모아가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딥다운에서 들어가 보면 내 생각에 개념화된다는 것은 뭐죠? 컨셉을 만든다는 것은 1개 또는 2개 정도의 생각으로 줄여나간다는 것이죠. 한자의 개념이라는 단어는 하나로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개념이에요. 컨셉도 이와 유사하죠. 컨셉이라는 단어는 움켜쥔다라는 뜻이에요. 움켜쥐는 거죠. 여러 개 중에 얘기가 있으면 움켜쥐는 것. 바구니에 공이 몇 개가 있습니다. 골프공 같은 크기 몇 개가 있어요. 움켜쥐면 몇 개밖에 못 움켜쥐겠죠. 이게 컨셉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생각들 중에 정리된 몇 개를 골라내는 것이 컨셉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이 말이 되냐? 그럼 내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낼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대지근아래가 이렇게 내가 가리키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사람들과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의 개념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로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 토론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는 공감하고 공감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정의한다고 그러죠. 이 정의는 어떻게 합니다? 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D 과정은 언어의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굉장히 짧게 하거나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15년 정도 디자인을 하는 동안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이 과정을. 그리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엔지니어나 마케터나 경영자들 앞에서 디자이너는 철학이 중요하고, 야, 나는 이런 철학을 담은 디자인을 했고, 내 생각은 이런 거야 라고 말로만 떠들었어요. 그리고 글로 쓰는 훈련을 거의 안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 컨셉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쁘게는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사이너였던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주변의 동료들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15년 정도 디자인 일을 하고 디자인 경영 철학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삼성의 디자인 경영 철학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외부의 사람까지 한 200여 명을 그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과 연관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굉장히 중요한 큰 하나의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디자인하거나 엔지니어가 설계를 하거나 마케터가 기획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것이 자기 생각을 개념화시키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언어가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개념화된 언어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남들에게 공감시키기 위한 정의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조차도 글을 쓰는 건 잘 못했어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건 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단지 글을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것이지 생각의 개념화는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이들은 자기가 개념을 만든 것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더 뭐였냐면 이들은 트렌드를 잘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트렌드를 이렇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트렌드에 민감하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듯한 활동을 보입니다. 왜? 자기 생각이 트렌드니까. 자기 생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지 남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이너들이 만든 상품들은 디자인을 그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트렌드를 이끌어가요. 따라가지 않고. 자, 그래서 그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깨달았죠, 저도. 야, 내 디자인이 지금 다 이랬었구나. 어쩌면 이것이 바로 제가 삼성을 그만두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이것을 안 다음에 저는 이것을 제 평생의 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제가 삼성을 퇴직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된 이제 입문 디자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퇴직하면서